자, 우리 다 같이 일것에서 새것으로 변화받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일것에서 새것으로 변화받자. 옛것에서 새것으로 변화받자. 자, 우리가 무엇보다 제일 신앙생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도 또 내가 하나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천하를 다 팔아도 천하를 다 주어도 한 영혼의 구원보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게 그렇죠.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오실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온전히 알고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끝날까지 그 허물이 없는 믿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변화주의예요. 변화주의. 변화주의는 뭡니까? 네, 오늘 제목은 우리 삶을 빼앗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낳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맘때쯤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이는 2000년 전 요맘때쯤이 변화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예수님이 그런 모습 왜 보여주셨는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보고자 하는 것만 보죠. 이 사물을 볼 때 이미 무엇을 볼 것인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디 가면은 저 산이 예쁘고 소문이 어디를 말을 들으니까 산세가 너무 좋아서 산을 구경하는 게 좋다더라. 어디 가면 꽃이 많다더라. 어떤 강에 가면 그 강이 얼마나 푸르르고 깊은지 보면 마음이 뭐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들 합니다. 모든 사물과 사안이 눈앞에 보이지만 우리 시선은 늘 보아오던 방식으로 단면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유익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기 다 다른 개성을 갖고 있지만 세상의 틀 안에 모두가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 속의 노예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때까지 누구한테 속박당한 일이 없거늘 우리가 어찌하여 갇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게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이미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감히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해같이 빛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옷 자체도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옷 자체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 빛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듣기만 했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는 것일 때 모세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죠.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으로만 들었고 선조들로만 생각했고 그들은 그랬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은 꿈인지 생신인지 황홀병에 빠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조상은 누구라고 배웠어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단군이잖아요. 그런데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하고 단군님하고 같이 나타났다면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기막힌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놓고 하나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예수님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은 이 환상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대동해서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누구냐?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고 또 하늘에서 그들이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살자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변화산에서 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세상 속에 내려오니까 병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병과 이 모든 것을 해결코자 전부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이지 않자 그들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병을 예전에는 그들이 기도하면 병도 고쳐졌는데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세상 가운데 아우성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훔쳐가시는 도둑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말을 했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놓으라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그동안에 살던 가치관을 버리라는 얘기죠. 이 가지려 하면 애쓰는 걸 모두 빼앗아 가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보던 것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보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이 아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강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려 했던 것들을 강탈하며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숨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너희들은 날마다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서니까 먹을 것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원망을 했어요. 네가 우리를 끌어내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여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을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네가 가지고 보는 거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우리가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생업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도 너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을 가라고 명령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자, 과연 이건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생의 삶을 완전히 뒤엎고 바꾸어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목숨을 다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삶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시느냐? 이제 내 주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보는 거, 내가 세상에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버려라. 버리고 내 영광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삶을 던져버리고 살으라는 그런 것일까요? 이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아느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나의 내 육신에 살고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껏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았다면 그 결과를 알지 않느냐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40평생 50, 60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간의 삶 경과를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모든 게 지금 뭐예요?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시각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리기 싫은데 예수님은 자꾸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세상 가운데 놀고도 싶고 많이 먹고도 싶고 예 이렇게 막 즐기고도 싶은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욕망, 욕심뿐이니 이는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야고보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것만 보면 너희는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내가 보는 이 보라는 것, 들으라는 것만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을 뭘 보라고 얘기를 해요? 미련한 십자가를 보라는 것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서 불평, 불만을 할 때 그들은 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들을 뭘 보라고 했어요? 장대에 노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보러 바라보는 자만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장대를 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 장대는 십자가요. 그 노뱀을 매달았는데 노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뱀은 사단을 갖다 매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단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함을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를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는 것은 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중요하냐? 내 의복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냐? 먹는 것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냐? 내 자식이 너보다 중요하냐? 이 세상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너보다 중요하냐? 아브라함같이 내 가장 아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뺏어가려고 드리라고 해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달라고 그래요? 뭐가 없어서 달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육신의 정욕을 찾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생수같이 부어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따랐어요. 그들은 처음 보는 광경 앞에 자신들이 늘 보고 생각했던 것은 왕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얻고자 했어요.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고 그들은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보고 기대하고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마다 인도해 주셔. 형통케 해줘가지고. 예, 성공도, 이 세상에 성공도 하게 해주고, 이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대한다면, 다시 한번 제거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제자들과 닮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식대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식대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은 내 방법대로 가려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세상의 말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영광에서 돌아서라. 제자들이 다시 돌아보니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길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들어야 하고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길을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예전 방식의 보는 눈은 닫아라. 주님이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을 가진 자를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할 것이다. 세상 눈이 밝아서 세상 것만 보는 자들을 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닫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에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상 것에 밝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세상 것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걸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늘 진리가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육신의 몸을 벗을 때가 되었음을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을 때 그는 죽음이라는 장막을 떠난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내가 이제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그는 이 세상의 삶의 육신을 천막집 즉 임시 거지지로 표현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광야 생활할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위해서 임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 초막절이 있죠. 그와 같이 이 베드로도 자기 육신의 지금 입은 몸이 장막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여정길임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12명 가운데 수제자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생업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 따랐어요. 뭔가 한 자를 얻고자 했어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고 뭔가 그는 예수님이 능력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변화장애를 보는 듯이 그는 이 세상이 영광이 좋았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 필요 없고 나한테 권위를, 이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걸 따랐어요. 세상 가운데 자신에게 무언가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상 이 변화상이 되면 예수님의 능력과 엘리야의 기적과 모세의 지도로 이 세 분의 힘을 합치면 이 세상이 무서울 것이 없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왕이 아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배신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보던 시각을 버리고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이 진리였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에 애절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버려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나니 내게 띠우고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베드로가 실망해서 다시 자기 생업인 것으로 돌아갔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에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왜? 세상 가운데 가 생업으로 돌아가면 돈도 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 묻습니다. 예,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베드로는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몰랐어요.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죽음을 주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하여 그 진리를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죽으시지 말았고 이 세상이 영광이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가셨다는 걸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 자신이 죽음을 원하지 않게 죽게 된다는 사실 또한 알았어요. 그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을 작심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얘기를 해요. 죽을 때. 그리고 로마에 잡혀서 나는 십자가형을 받기도 부끄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등하게 내가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좌우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진리에 서 있으나 늘 그 진리가 생각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늘 생각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생과 사는 한 발자국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죠. 우리 신집단이 아프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한 발자국 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윤복순 선생님도 아프니까 굉장히 괴롭죠. 내가 죽겠구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종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 것만 생각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들은 젊었을 때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면서 그 진리를 깨닫고 마지막 삶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원했대요. 내 마지막 삶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겠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알았으니 예수를 믿고 충고하는데 전심을 다했으므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진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 없이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걸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가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 진리 아니면 이 세상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진리가 우리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승리를 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능력과 재림은 확실하다. 내가 보았노라. 누가 가짜로 만든 무화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변화산에서 본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고 종말의 있을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이 베드로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거예요. 아이 뭐 내가 여기 뭐 친구 뭐 김씨 박씨 이씨 김집사 이집사 시집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상세하게 아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치시고 돌아가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실입니다.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그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그 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만에 순종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아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고 대통령이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안다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까지 해야 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들을 누군지 알았으므로 순종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간직한 말씀이 움직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간직한 말씀이 우리를 운행하도록 해라.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 하늘을, 예수는 하늘에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살면서 노후를 위해 세상 뜻을 준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들었을 거예요. 생명보험도 들고, 장래에 아프면 병원 간 이 보험도 들었습니다. 이건 세상 것을 준비하여 이게 보험을 들었죠.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험을 들어도 의사가 내 육신을 영원히 살리지 못해요. 진시황도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먹었어요. 안 죽으려고.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영혼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들. 종이 뭐예요, 종이? 종이란 내 주권이 없는 걸 종이라고 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비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 모두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주장하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서 내 업적도 쌓아놓고 이것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 하나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도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워요.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내가 내 업적으로 나타난다는 우리가 무엇 하나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이 훼손됐어요? 왜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인데 자녀인데 자녀가 엉뚱한 짓에 죄를 짓고 다니니까 아버지 체면이 영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다시 아버지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내가 너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데 똑바로 교육을 시켜서 참 잘, 아 그 자식 잘났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을 다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예, 우리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높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는 오늘 19절에서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얼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옳으니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등불로 서문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다 얘기예요. 이것을 확실하니 너희가 여기서 등불로 삼지 않으면 등불은 뭐예요? 등불? 우리는 어두운 밤에 길을 가리는 게 등불이죠. 밤에 우리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밤중 늦게 오니까 등불 들고 마중 나왔는데 캄캄해서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세상 어두움에 길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지 마라. 방황하지 말라. 또한 그 등불로 마음을 밝히라고 하라. 예수님 없는 우리 마음은 모두 죄뿐이라는 거예요. 어둡고 슬픔과 허무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내 마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 마음이 어땠나.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욕망, 시기, 다툼, 미움, 분쟁 이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너희서부터는 태초부터 마귀자식이라고 했어요. 맨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런 흑암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늘 흑암의 세계에 샛별 뛰면 환해지듯이 자 오늘 샛별같이 마음에 돌아요. 아침에 흑암의 세계 샛별이 뛰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두었을 때 내 마음이 밝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두고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늘 주의를 하라고.
살다 보면 말씀의 진리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그런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가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진으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짐을 말합니다. 베드로도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는 천국에도 갔다 왔어요. 그는 아도니아가 가르친 게 아니었었어요. 다만 눈만 뜨도록 안수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가치는 유한한 물질 세계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 세계에 살고 물질만 바라보면요, 진리의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육신만 생각하고 육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해요? 성령이 감동감화로 깨닫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사도바울도 그 누구도 하나님 감동 없이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다 봤어요. 그들의 육신의 생각을 때는 전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본다면, 신앙생활도 내 육신이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어디에 비유한지 아십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복음을 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이것을 위해 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감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십자가 죽으신 이후와 부활을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하십니다. 즉 어떤 또 다른 사건을 중심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해요. 선한 일을 누가 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행한 능력은 주 안에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권능을 주시겠다. 또 그리고 갖추게 한다. 복음을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전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야 우리는 들 줄 믿습니다. 즉 육이 육어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감으로 튀어졌겠다고 오늘 20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 영으로 되어 있으니 영으로 봐야 알지. 그 육으로 된 건 육으로 봐야 알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육이 사람이 지혜가 아니고 신령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자, 얼마 좋아요? 신령, 내가 신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의지가 뜻을 하면 이 세상도 3차원, 물질이 생겼다는 4차원이 생겨 볼 수 있는 거예요. 4차원은요, 여기에 매여있질 않아요. 그러면 신령한 자가 돼야지. 겨우 여기 있는 걸 갖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한다면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여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비밀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길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삶의 방향, 목적,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 예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아, 네. 세상의 무거운 짐,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어떤 근심, 시기 이런 것들 모두가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우리의 욕심과 자아 고집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진리가 생각나도록 하고 마음에 두면 사모하게 하고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도록 전심을 다하라. 오늘 베드로가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다 보았고 그 진리가 뭔지 깨달았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알았으니 이 깨달은 내가 이것은 너희가 무슨 전설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보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진리를 깨닫더니 내 육신의 몸을 벗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 이렇게 오늘 고대의 말씀을 베드로가 하시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베드로 유언과 같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두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